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만 남아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한 이후 재계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무거운 심정이라며 노란봉투법, 방송법 모두 겨냥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 법안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부는 야당을 향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충분한 협의 없이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들이 통과됐다는 지적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문제점에 대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 취임 뒤 세 번째 사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은 지배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분과 이유가 없다며 국회 입법권을 존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다수 일하는 국민과 민주주의까지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중하게 바라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결정까지 법제처 검토 등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